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나이키 선착 상품 솔드아웃 뜨면은 보통 포기하시나요, 그냥? 오늘 이렇게 솔드아웃 됐을 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뭐 실착 영상이나 상품 리뷰할 거 아니고요. 나이키 공홈에서 이제 상품 구매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건데, 한국은 10시에 뭐 추첨을 하든 선착을 하든 하죠. 보통은 10시 하고 가끔가다 이제 11시 할 때도 있는데, 뭐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품은 뭐 저걸 왜 추첨을 하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들도 있고. 근데 보통 추첨하면은 그건 뭐 운이니까, 그건 뭐 내가 할수 있는 게뭐 아이디 많이 만드는 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한계가 있으니까요. 뭐 가족들 거밖에 못 쓰니까 한계가 있겠죠. 근데 선착 같은 경우는 내가 시간만 좋으면 투자를 하면은 구매가 되더라고요. 뭐 100%는 아니더라도. 저는 다른 분들보다 아마 좀 많이 구매하는 편일 겁니다, 선착은. 영상을 먼저 잠깐 보실 거예요. 제가 한 25분 정도 작업을 한것 같은데, 반복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조금 자르고 좀 빠르게 편집을 일단 했습니다. 그거 먼저 보시고 나머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0시 36분이네요. 보시면은 품절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이건 안 뜨네요. 다시 새로 고침 누르고 다시 보면 사이즈 없으면 다시 새로 고침. 품절 또 새로 고침. 눌러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구매를 시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을 하면은 재고가 없네요. 다시 들어가서 솔드아웃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새로 고침. 이렇게 접속이 안될때 구독자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기다리시는 분들 있죠? 저는 그냥 꺼버립니다. 다시 들어가 봐야 이거 접속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운영 체계를 여러 개 띄워놓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다른 운영 체계로 들어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이거는 재고가 없으니까 새로 고침. 재고가 뜨면은 들어가서 고침하지 말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뜰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재고 없다고 나오면은 다시 들어가서 10시 54분이네요. 다시 새로 고침하고 재고 없으면 역시 새로 고침. 재고 있으면은 해서 들어가지네요. 그러면은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결제가 되네요, 이제. 그래서 결제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구매됐죠? 제 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면은 5월 11일 10시 55분 주문 완료 뜨죠? 다시 들어가 보면은 재고가 없다고 나옵니다. 보셨다시피 한 25분 정도 작업을 했더라고요. 30분부터 제가 작업을 시작을 해서 구매한 게 55분이니까 한 25분 정도 걸렸고, 평소에는 10시부터 저도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10시 반부터 했고, 일부러. 그리고 보통은 평소 이제 제가 할 때는 PC에다가 이제 인터넷선 바로 연결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잘 돼요. 구매가 더잘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좀 와이파이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좀 작업 환경을 좀안 좋게 해서 했는데, 평소대로 했을 때또 바로 구매가 되면은 구독자분들이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괜히 또 되게 쉬운데 했다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일부러 좀 환경을 좀안 좋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한 25분 만에 구매는 했고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처음에 할 때는 손에 뭐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안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아마 구매가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방법보다 더 구매가 잘될 거고. 그러니까 꼭 사고 싶은 제품들만 하세요. 꼭 사고 싶은데 뭐돈더 주고 사기는 싫고, 이제 어차피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품들만 시도를 해 보시고, 그리고 11시 넘어서, 뭐 12시 다 돼서, 뭐 1시 다 돼서 구매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들 그냥 먼저 일단 사고 보자. 그리고 뭐 크린 같은데 중개업체 보고서 가격 비싸지 않으면은 다시 반품을 해 버리니까 너무 늦게까지 구매가 되는 상품은 그거는 오후에 보면은 다 재고가 거의 있으니까 거의 한 11시 뭐 전후로 그 정도까지만 해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한 시간 내내 하고 있지 마시고요. 그냥 중간중간에 어차피 뭐 품절 뜬 거니까 구매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니까 그냥 중간중간에 시간 날때뭐딴거 보시다가 들어가 봐서 한 2, 3분 작업해보고 뜨면은 그때 또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100% 되지는 않을 겁니다. 100%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매가 될 거고 그리고 오늘은 그 PC로 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요. 다음에는 PC로 못할 때, 이제 뭐 외부에 있을 때, 휴대폰으로 해야 될 때, 그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따로 그건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손흥민 축구하는데 그것도 재밌게 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